가짜 뉴스와 악마의 편집이 난무하는 요즘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낱낱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미더 나스팩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저희 방송은요. 요즘 굉장히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가짜 뉴스 그리고 악마의 편집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낱낱이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 방송의 주제가 나주 순례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핵심은 나주 순례는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서 나주 순례하면 파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파문,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인데요.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낱낱이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리아의 구원방주회에서 이제 감사 역을 맡고 있는 김동명 알비노라고 합니다. 모시고 파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 방송 나간 후에 제 주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나주를 순례할 수 있었구나, 순례가 허용이 되구나 하고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니까 참 제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은총과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파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잘 들으시고 또 은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단문 단답 형태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주 순례하면 파문인가요? 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교구에서 자동 파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겁을 먹고 있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저희 주변에 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문에 대한 근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게 됐나요? 파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2008년 광주 최창구 대주교님이 교령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교령을 발표하게 된 것은 1차 공지문 때문입니다. 공지문에 보면은 성체가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는 현상은 사제 축성 후에도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체 안에 있는 실체는 살과 피로 변화되지만 겉모습은 빵과 포도주로 계속 있다는 교리이죠. 그런데 1차 공지문에서 그 성체 기적이 일어나면은 안 되는 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체 기적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이단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축성된 성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 번 있었고 교회는 그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이라든지 성체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그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란치아노 성당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성체 기적의 그 성당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체는 사람의 심장 근육으로 나타났고 피도 사람의 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성체 기적 또 있죠? 또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볼테냐 네, 성체 기적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 사제가 이탈리아로 성지 순례를 가다가 볼테냐에서 성체 숙성하면서 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 이런 생각으로 뭔가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성체 기적 얘기를 듣고 친히 영접하러 이제 가셨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학자이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성체 찬미가를 지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세냐의 성체 기적으로 성체 성혈 대축일이 제정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체 기적 성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체 기적을 모두 부정을 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 파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광주대 교구에서 나주의 성체 기적을 부정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주의 성체 기적을 부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교황님과 교회가 그동안 인정했던 모든 성체 기적을 부정하게 되는 셈이 됐고 이걸 고치지 않는 한 그 1차 공리부는 이단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광주 교구는 교령위에서 그냥 무조건 나주를 다니면 자동 파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교회법은 조금이라도 의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중지되고 광주교구는 그거를 제대로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예 재조사는 없다고 하고 교회의 권위로 부당하게 파문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자동 파문 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곱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교황님한테 사면이 유보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단, 이교, 배교 그리고 낙태입니다. 나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곱 가지의 나주는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파문이라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듣기로 최창무 대주교님의 방송 내용에서도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지 기적이 아니라고까지는 안 했다. 교회가 반제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네. 평화방송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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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그 교령이 상당히 그 큰 흠결이 있습니다. 그 자동 파문에 제재를 하는 그런 교령을 내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자동 파문에 해당되는 그 죄를 지은 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교령을 보면 교회법 391조에 의해서 1336조, 교회법 1364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법을 하면서 자동 파문을 규정을 했는데 이 조문을 적용을 하려면 먼저 뭐가 이단과 이교, 배교에 해당되는지 특정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법인데 그냥 적용해 놓고 나중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나주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주가 이단이나 이교나 배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그런 언급을 한 사실도 없고 또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교회가 단죄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또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 순례를 가면 혹여라도 파문에 해당되지 않을까 아직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세상 법에도 이제 법률과 법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 법률에 어긋난다면 그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법인 교회법에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에 의하면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 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정진석 추기경님의 교회법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령을 보시면요, 광주교구에 소속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주에 순례하는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할 교구뿐만이 아니라 순례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할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블라이티스 대주교님과 그 인류 복음화 성성 장관 이반게스 추기경님께서 두 분 간의 대담에서 바로 추기경님께서는 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교회법으로도 교령은 전혀 효력이 없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들이 모두 정확하게 교회법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2008년 교령인 후에 우리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나도 성모님 집과 성모님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아, 네. 감사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최창무 대주교님 오셨을 때부터 그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구장님께서 신부님 세 분하고 오후 3시경에 성모님 동산에 방문하셨다가 맨발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수제자들한테 은총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서 이제 경당에 오셨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경당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 가지 징표나 그 기적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고, 주교가 기도하는 거 막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여기를 단지하고, 나중에 가기만 해도 자동차 문이라고 하신 분이 기도하지 말라고 막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당신이 교령을 냈지만 그 교령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하나 그 둘러보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가셨나요? 아니요, 제가 주교님 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은총 많이 받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주교님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신부님 한 분이 주교님한테, 이 사람이 그 김동명 알비노입니다 하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서 화문이란 말씀을 안 하시고 은총 많이 받고 기도하는 거 막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교령을 내고 나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좀 그 걸리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령을 발표하시고 또 경당을 방문하셔서 은총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다라는 부분이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또 자녀분께서 견진을 받을 때 직접 그 대주교님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2010년 5월 달에 제 아들 딸이 마리아의 구원방주회에 입회를 결심을 하고 견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한수봉성당에서인데 2010년 5월 달에 최창무 대주교님이 직접 견진 성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이 나주에 다녀도 나주에 안 다니는 가족까지 다 쫓아내는 상황에서 제 아들 딸도 나주를 열심히 다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 딸인 거를 알고 견진을 주셨다는 거는 의미심장합니다. 네. 교령을 내렸지만 견진까지 주셨다라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테고 파문이 아니기 때문에 견진을 주신 게 아닌가. 교회 법상 당연히 그게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녀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2008년 교령이 나왔던 해이죠. 그때 충계 주교 회의 중에 인류 복음화성 장관 이반디아스 추기경님께서 그 한국 교회 주교님들에게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신에 의하면 나주는 사적 계시로 간주되므로 그 제재들은 나주 순례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장신부님께서는 미사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서신을 한국 주교님들에게 보냈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전에 한국 교황대사셨던 그 조반니 블라이트 대주교님을 통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아, 교황대사께서 정말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모르던 사실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법상으로는 파문을 이야기한 교령은 무효다. 그리고 당시 블라이티스 대주교님, 인류 복음화 성상 장관이신 이반디아스 추기경님께서도 그는 대주교님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나주 순례자들을 제재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지 안타까운데요. 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정말 바르고 정직한 팩트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제 주변에도 나주 순례를 정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파문이다, 순례 허용 안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이제 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니까 네, 마음껏 순례 오셔서 은총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팩트체크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쇼미더 나주 팩트,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